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하나 보는 대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 공효진 동백이로 대상 받다. 지난달 31일이었죠. 2019년 K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은 동백꽃 필 무렵에 공효진 씨가 받았습니다. 공효진 씨는 수상 소감을 말하면서 저도 20년 후에 이런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배우가 되도록 안 다치고 열심히 하겠다. 또다시 동백꽃 같은 드라마가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저도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다시 봐도 뭉클하네요. 축하해요 공효진. KBS 정말 정상적으로 상 잘 주셨네요. 공효진 대상 맞고요. 단독으로 주신 거 아주 좋아요. 동백이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같이 울고 웃고 공효진 씨 축하해요. 반백년 인생 중에 제일 재밌게 본 드라마 동백이. 공효진 대상 받을만하다. 화려한 연기보다는 잔잔한 연기가 더 어렵다. 솔직히 공효진은 너무 독보 아니었나요? 동백꽃은 완벽 그 자체. 공블리 동백이 흥행 보증수표. 공블리 나오는 작품은 믿고 본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공효진 대상 받으니까 오징어 땅콩 서비스 주세요 라고 아이디 오정생 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규태 이분 맞죠?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공효진 씨가 20년의 큰 상을 받은 배우가 되겠다. 2039년 대상은 공효진입니다. 제게 테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